철학을 받아라니까 지금. 아 철학이요? 왕이 될 성신. 진짜 윤석열 팬이구나. 사장님 그 혹시 이거 반반도 되나요? 반반은 미니홈 콤보 종류만 하세요. 어 그러면은 반반 콤보에다가 레드 소스 형 여기 우리 가게라고? 구라치집아 얘기해봐 얘기해봐 와봐 지금 부모님 가게래? 땡이야 왠 줄 알아? 여기 지금 아들 같이 있어 저런 업으로 끌지 마 내 형이라고? 걸맞히지 마 감자 꼭 안 시켰는데? 서비스? 예. 혹시 매형이 맞나요? 예, 맞아요. 아, 야, 진짜네. 아, 야, 잘 먹을게. 왜지? 감자! 감자! 아, 알게. 아, 주라 그래가지고. 혹시 그, 생맥도 있나요? 네, 생맥 있어요. 생맥도. 500원. 이걸 가져가서 먹을 일인데, 내가 리셔트. 그만해. 아씨. 내가 돈 주고 사 먹을게. 아. 이거리 시력 세로. 아, 아니라니까. 아, 진짜 하지 마. 자. 아, 은지가, 아, 야, 은지야, 너 어제도, 그, 여기 뭐, 그, 매형이 하시는 데라고, 사인해달라고, 사인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네. 병국이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네. 우리 아들이에요. 병국이가 몇 살인가요? 24살. 4살, 아, 저보다 어리죠? 네.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아, 다리가, 네, 지금 제가 절단 직전이라, 야, 병국아, 사인했다잉. 맛있게 드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게. 제가 갔던 교촌치킨 중에서 네. 가장 본점에 가깝지 않나.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AM 모텔? 어디로 가야 돼? 어, 추워. 제일 큰 건물로 가야 돼, 저거? 제일 큰 건물 저기 보이는 거? 저거? 야, 호텔 존나 큰 건데? 내가 뭐 하루 묵을 그게 아닌데? 나는 모텔 갈래. 저거는 부자들 가는 데야. 예약했다고? 누가? 그러면 약간 저거 가는 거에 맞춰서 목소리를 좀 내야. 아, 네, 안녕하세요. 예약자 오병민 혹시 확인 가능하신지요? 야, 저기서 자도 되는 거지? 막 직접 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혹시 리저베이션 확인할 수 있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오병민. 오병민님? 네. 지금 체크하세요? 있나요? 네. 아,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예. 이렇게 예약은 영어로 예스. 예약을 하셨어요? 어 친구가 했습니다. 친구가. 예, 여기 아 이거 야 내 거 좀. 50만 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얘기했나 봐요. 150만 유튜브를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에게 줄게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희 미소. 150명까지는 보진 않고요. 네.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경제가 순환이 안 되고 한 만 명 정도만 들어와가지고 무슨 유튜브를 하세요? 애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약간 그런 어떤 거? 그냥 IM, IM 매체. 네, 제가 약간 철학가 돼가지고요. 철학이면 저건데? 미래를 보는 미래까지는 안 보이는데 근미래까지는 보입니다. 여기 제가 이거 사인하면 될까요? 네. 나, 나를 좀 봐줘. 뜨거워요. 금날에
찍고 다니시는 거죠? 네, 이걸 찍고 다니면서 유튜브 이거 생방송도 하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조회수 나오는 걸로 뽀찌도 좀 받고. 그럼 리차드도 지금 나오네. 아, 리차드님이신가요? 네. 리씨? 리차드 홍. 아, 리차드 홍씨구나. 아. 철학을 받아내니 그 친구. 아, 철학이요? 왕이 될 상이시네. 관심 좋아. 아, 아유 손바닥에. 아, 나 너무 웃기네. 여기 뭐 하는데요? 여기 개그맨 양성수 맨날 안 쓰지. 이야. 이야. 우주랑 오붓하겠네. 아, 털기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쉴게요. 진짜 러블리. 아, 진짜 러블리 털기. 저도 털이 많거든요, 지금요. 야, 여기, 야. 경기도 구리, 강원도 대관령. 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개 웃기네. 야, 보여. 거미 같은 거 튀어나와가지고 막 사람 잡아먹는 거 아니야? 아까 프론트 그분 대표님이야. 아 진짜? 아, 철학자라고 하니까 진짜 믿으시고 관상 좀 봐달라고 마스크 내리고. 아 죽겠다. 야, 내 고등학교 동창 유라 맞아? 야, 우리는 동창회 같은 거 안 하냐? 너가 열어주면 안 돼? 집착되지 말라고요? 어휴, 잘 오늘 9년 만에 연락하는데? 그냥 인사한 건데 오랜만에 반가워서. 형 우산불고기 배달로 야무지게 시켜먹는 거 어때? 우산불고기 먹으라고? 아 일단 기부금 확인부터 하죠 여러분들. 우산불고기는 그 사서 드세요. 두뇌로 75만 5천원 수입으로 156만 5,100원 4천원 찍을 수 있겠다 내일이랑 모레 하면. 안녕 나 갈게. 퐁! 5시쯤에 방송 끝내고 좀 누워있다가 이제 우주랑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대관령의 오삼불고기 거리. 이걸 또 못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 맞잖아. 가보자! 여기 대관령이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 바람막이를 입고 가야 돼요. 네. 백앤코 다시 한 번 더 협찬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BJ의 삶도 쉽지 않지. 한시도 쉴 수 없는. 노래방 가는 거는 못 쓰잖아 영상이. 그래가지고 이런 거라도 또 찍어 놔야 또 분량이 많나 싶어가지고. 밑반찬. 와우 맛있겠당 맛있겠당. 와우 이우주. 와우. 야 오징어 존나 크다. 와 맛있겠다 씨. 어, 매운데 좀 냄새가. 이게 맵죠? 이제 대관령까지 우리 집에서 한 2시간 걸리지. 아, 차로 2시간 거리인데. 점점 형이 멀어져. 양평 이쪽에서는 별로 안 걸렸어요. 맞아. 한 3, 40분으로 왔잖아. 차 안 막혀. 3, 40분이면. 여기는 안 막혀도 2시간? 와, 너도 힘들겠다. 느낌상 그런 건지 몰라도 서울에 있는 오삼불고기보다 오징어가 훨씬 땡. 엄청 두꺼워. 약간 이거 도토대장장에서 느낀 건데 나는 여행 유튜브를 하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아, 재밌어. 재미 영상 나고 그치? 맞아 재밌어. 도토대장장 영상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도대장님 영상들 보면 돌발 상황들이 너무 웃기더라고. 누가 막 뭐 찾아오고 이러는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대기산에서 그런 동마요. 대기산째 죽을 뻔했어. 느껴지더라 근데 밥 먹고 있으면서 보다가 두 번째 때 아 이건 찐이다 하고 바로 출발했어.
그냥 이게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 계속 뭔가 불안해. 뭐 시청자도 잘 나오고 유튜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좋은데 뭔가 많이 흥용할 수 없는 뭔가 불안함이 있어. 처음에 출발할 때쯤에는 사람들이 오키님 살 많이 빠지시겠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 지금 한 7, 8일차 됐잖아. 이제 아무도 안 물어봐. 누가 봐도 찔 것 같아가지고. 아, 나 진짜. 어제 유플레 먹고 잤거든? 진부에서 넘어올 때 아침에 아, 똥 마렵다 라는 생각 딱 들고 1분 만에 어? 이거 가야겠어. 바로 옆에 있는 잣 공장 들어가서 쌌어. 그러고 미안하잖아. 그래서 잣 10kg 사왔어. 아니, 잣 10만원어치 사왔어. 진짜로? 집으로 보냈어. 우리 중대장님 잣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 양반 잣 좋아하는데. 고소하다 지금. 중대장이거든 그 사람이. 포대장? 포대장님은 연락이 안 돼. 대대장 라인이었거든. 그 사람도 같이 한 건 아닌데 밑보였지. 그분은 그 대대장님 그 감방 가면서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진급이 안 돼. 진급이 안 돼서 내가 전역했대. 행정보고관님은 얼마 전에 시청자분 중에서 한 명이 연락해주는데 나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파주에서 근무하시는 김남땡 상사님. 보고관님은 욕 많이 안 했습니다. 전 보고관이 개새끼였던 거지. 아시죠 누군지. 연락 주십시오. 저는 밥 한 끼 먹고 싶습니다. 원상사님, 김상사님 밑에 있는 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DM 보내주세요. 네. 가자. 와, 야 이런 거 건물 지으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냐. 찰리박 아저씨 엄청 부자였네. 찰리박 송이었는데? 리차드옹. 아, 맞다 리차드옹. 찰리박 드디어 있다. 이거 먹고 싶었는데 먹어보고 싶었는데. 나 이거 하나 요플레도 하나. 아, 이거 먹고 또 내일도 또 급똥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아니 나 진짜 수염 이거 어떡하지?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데? 아니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씩 왕따 당하고 있는 새끼 하나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도 똑같이 있어. 이런 것도 대칭이야? 아, 여기는 왜 안 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나는데 양갈래 씨. 나 좀 다 따가지고 나 때려야겠다 이걸로. 8일차 대관령까지 왔고요. 원래 성산리까지 갈라 그랬는데 도저히 루트가 하루 만에 주파할 수 없는 루트였네요. 지금 어차피 좀 여유 있게 가야 되는 와중이라서 울릉도 가는 배가 아마 10일날? 원래 예정이 10일날 강릉 도착? 아하. 11일날 울릉. 아무튼 간에 11일날 울릉도 출발하고 아마 12일날 그 독도 갈 거거든요. 내일이 7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어차피 조금 일정을 러프하게 잡았어야 했는데 또 마침 오늘 또 성산리까지 못 가게 돼가지고 내일 성산리까지 가고 8일날에 강릉 이제 들어가는 걸로. 예, 강릉은 아마 해변까지 할 것 같아요. 야 카페에 이거 올린 애 누구냐. 아이씨 괜히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어봐야겠다. 오늘 8일차 대관령까지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밥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숙소도 너무 좋은 데로 잡아주셔가지고 푹 쉬고 내일 또 일찍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생방송 많이 찾아와 주세요. 힘들 때 오면 개노잼이고요. 약간 신날 때 와야 개꿀잼이에요. 아시겠죠? 뿅뿅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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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